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인데 특별히 6절을 보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을 통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도 이게 기쁘게 여기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걸 주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주면 기뻐하고 이렇게 다 가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믿음 없이 막 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 하고 가는 거예요. 책망 들어요. 목회를 해도 믿음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흥을 하고 교회가 커지니까 믿음으로 한 줄 알지요.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치가 크다고 건강하지 않잖아요. 속에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에 있냐? 교회를 50년 다니고 5대째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건 헛고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행위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든지 기도를 하러 나오든지 전도를 하러 나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온 거야. 옷 추접스럽게 입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옷도 깨끗이 입고 이렇게 왔는데 정작 필요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가면 그곳에 하나님은 물론 어디든지 계세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그래.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내가 오늘 제자광성께 12시 반에 예배하러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이 주일이니까 안 가면 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녀봤자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났지요. 바리새인들이. 만났는데 못 만난 거지요. 왜냐? 만났긴 했지만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잖아. 교회는 왔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애통한다든지 그분을 찾을 때 내가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 요 믿음이 있냐? 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가는 병이 났든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죄를 그동안 끊지 못했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죄가 끊어질 결단이 있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만난 다음인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이것도 기적이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다못해 식당에를 갔다 와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가 부르든지 식당 갔다 와서 배가 부르든지
아니면 아이고 바가지 썼다. 그 돈 내고 먹을 것은 아니다.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렇게 깨닫든지 하다못해 식중독이라도 걸려야 돼.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라도 걸려야 그곳에 간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크신 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요. 좀 다녀봐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천만에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 진심이냐 가식이냐의 문제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설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본능적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본능이 나가요. 본능. 보화를 발견하니까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겠다? 착착착착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냐? 숨겨둬. 누가 시켰어요? 아내가 아침에 밭에 일하러 가는 남편한테 날마다 교육시켰어. 혹시 당신 오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을 먼저 둘러본다. 둘째, 빨리 덮어버린다. 셋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온다. 넷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다. 다섯째, 진짜 주인에게 찾아가서 죽도록 사정해서 그 밭을 반드시 산다. 알겠죠?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이 나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기도하라 할 필요가 없어. 예배당에 주일마다 매주 나와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 매일 나와버리는데 뭐 매일. 주일날만 나오라 할까 봐 겁을 내버리는데. 전도를 하라고 그래야 전도해요? 성경을 봐라 해서 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본능이 따라가는 거예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니까 덮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소문 내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부인이 미쳤냐, 자식이 정신병원에 넣는다, 별소리를 다 해도 집안 다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파시오. 팝니까? 안 팔아. 정신 나갔네. 그 밭을 왜 팔어?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또 카드 빚이라도 내가지고 또 쫓아가.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기어이 파십시오. 안 판다니까? 안 나가. 마당에서 두르노 있어. 그러면 아이고 귀찮다. 얼른, 얼른 가져가라.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을 사잖아요. 믿으니까 저 밭을 사면 나의 인생에 어떤 복이 임한 줄 아니까 행동이 자동으로 나가버려. 자동으로. 천국이 있다면서요. 천국이 있다면 무슨 교육이 필요해요? 순교를 해라고 해서 순교합니까? 헌신을 해라고 해서 헌신합니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믿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예를 들었어요. 노아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모세, 아벨 뭐 쭉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켰는데 이 모든 주인공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포기했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했어. 각기 달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반드시 믿으면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뭘 했느냐? 자기 자식을 바친 게 아니고 재산을 정리한 게 아니고 노아는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 배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배 지을 필요가 없죠. 모세가 배 지으면 안 되지.
그런데 노아는 배를 지어야 했어. 그것이지요. 뭔가 행동이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본능적으로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게 아니고 뭔가를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번지수가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돈만 있으면 된대.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돈만 믿고 돈만 의지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려서 그렇지 다 믿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야. 어떤 사람은 돈을 신앙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 숭배자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처를 숭배하고 번지수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과 건강 사이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냐. 이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돈을 우선순위에 두면 몸이 망가지는 줄 모르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었으니까 건강을 잘 안 돌봐. 약 먹어가면서 병원 치료받으면서 심지어는 병원에서 경고하는데도 다음에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우선이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이 돈보다 더 소중해. 그래서 천하만금을 준다 해도 직장 딱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부터 챙겨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자식 버리고 간 사람도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럼 우리에게 가치가 둬야 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치로 두면 다른 행동들은 여기에 따라서 착착착착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성령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단 통합 측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됐잖아요. 지금 이제 무조건 모일 수 있잖아요. 그 해제가 된 다음에 예배 참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 981명, 성도님들 1500명을 대상으로 곧바로 예배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물었더니 지금은 좀 시기가 지났으니까 좀 늘어났겠지만 거리 두기 해제한 다음에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28.3%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57.8%는 두고 보겠다 그랬어요. 먼저 나가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먼저 나가서 코로나 안 걸리는 걸 보고 내가 그때 가서 결정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57.8%나 됐어요. 결국은 뭐냐? 물론 거기에는 이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만 없는 것도 있죠. 뭐냐? 의료진들이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한점이 없어졌잖아요. 제한이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57%나 넘는 사람들이 두고 보겠다고 관망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 말은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실은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눈치가. 왜냐하면 두 번이나 교회를 주일날 빠졌는데 성도들이 전화를 안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예수 믿고 내 평생에, 이제 내 평생에 병원에 입원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요. 평생에 주일을 두 번이나 범한 거예요. 기가 막힙디다. 이제서 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들은 거리 제한이나 숫자 때문에 교회를 못 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홀로 우리 목사님들 방송 관계자들하고 코로나 때도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목사의 특권이기도 했었는데 성도님들을 두고 내가 교회를 못 와버렸으니 물론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긴 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병상에 누워서 제가 예배를 봤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본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보지 말라고 옷도 정장으로 입고 딱 앉아서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누워서 있었어요. 병상에서. 면도도 안 했어요. 세수만 하고 끌적끌적 고양이 세수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링게를 꽂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냐? 정말 그렇게밖에 예배 드릴 수 없었냐라고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 자였어요. 헌금 못했지요. 온라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OPT 기계가 없었어. 그때 하려고 했는데 없었어. 그러면 정말 OPT 기계가 없어서 못했냐? 제가 그 전날이라도 진짜 영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헌금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 관계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내 서랍에 있으니까 OPT 카드를 갖고 와라. 갖고 와서 경비실에 갖다 맡겨놓으면 간호사들이 갖다 주거든요. 음식은 그렇게 꼬박꼬박 처먹었어. 성도들이 갖다 준 거. 근데 OPT 카드는 가져올 생각을 못했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았어. 할 수 있었다. 얼마든지 헌금하려면 할 수 있었다. 불이 났어도 제가 누워있을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링게로 뽑아버리고 일본으로 도망갔을걸?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못 도망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누워서 예배를 드려? 우리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데까지 했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99%는 더 할 수 있잖아요. 99%는 할 만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돌아가신 현대그룹 창설자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 역사의 그런 기업가는 제가 볼 때 뭐 어둠의 역사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분은 다시 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분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해봤어? 자기 직원들한테 해봤냐고. 왜? 못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하면 돼. 왜 직원은 안 되고 본인은 되냐 이 말이에요. 능력의 차이?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이 다야. 근데 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해? 이분은 나이가 많아.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데 왜 그걸 못해?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서산 간척지 막을 때 양쪽에서 쭉쭉쭉쭉 맞아오는데 가운데 물살이 이제 몰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졌지. 집채만한 돌을 던져도 그냥 모래알처럼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못한대. 박사도 못하고 해양 관계자도 못하고 건축업자도 못하고 회장님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해봤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보였어요. 폐 유조선을 끌고 와라. 유조선을 끌어다가 그 바닥에다가 침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순간에 물살이 막아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돌을 쏟아 부으니 하룻밤 만에 맡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려면 해요. 왜 못해? 하려면 해. 이분은 조선소를 지으려고 차관 빌리러 가가지고 500원짜리 거북선 보여주면서 돈 빌린 분이야. 돈 빌려가지고 오면서 아직 기공식도 안 했고 땅도 안 닦았고 어디다가 조선소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오다가 배를 수주해서 왔어. 배에 짓겠다고. 만약에 못 지어내면 배상하겠다고.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정말 믿는다면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가 그것이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천국이 1등인데 예수님이 1등인데 사는 게 1등인데 다른 것이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 반에서 유명한 짠돌이가 있었어. 얘는 돈을 쓰는 법이 없어요. 얘는 뭐 얻어먹기만 하지 집안도 어렵지 않은데 유명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동전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어,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쫙 맞추는 거 있어. 이걸 일명 짤짤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죠? 남자들은 알아.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홀짝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안 해요.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 나는 우리 집이 노름으로 망한 집이라 우리 형제들이 명절 때도 고스톱도 안 치는 집 아니에요. 우리 집은 질려버려가지고. 그런데 쉬는 시간마다 이걸 하다가 이제 판이 커졌어. 가지고는 수업을 끝나고 산으로 옮기더만 판을. 산에 가서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이걸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때 놀란 게 하여튼 뭐 돈 쓰는 법이 없는 짠돌이가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조금 전에. 기억나요? 안 가르쳐줘? 걔가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방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그걸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책에서 펴가지고 이제 지폐를 꺼내기 시작하더만. 그래도 다 잃어버리니까 지배를 갔다 왔어. 집에 가서 아버지 걸 훔쳐왔는지 어쨌든 비싼 금을 가져왔는지 결국은 노름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구나. 두 번째, 노름하면 망한다. 내가 깨달았어. 얘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동안 마음이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니까 돈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속일 수 없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계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제1순위로만 딱 정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안 두니까 정치인들이 말랑말랑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수만 명 동성애 지지자들이 국회를 움직이는데 수백만 명 성도들이 이걸 못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3만 명 모였지요? 만약에 이 땅의 성도들이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버렸다. 정치권이 차별금지법의 첫 자라도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모였는데도 안 된다. 머리 다 깎아버려. 300만 명이. 여자들도 다 깎아버려. 겁 안 내겠어요? MBC 쫓아가 버려요. 300만 명이 둘러싸버려. 그러면 MBC가 보도 안 하겠어요? 300만 명이 직장 안 나가버려, 휴가를 내버려. 그러면 자른다고요? 300만 명이 직장 출근 안 해버리면 나라 경제가 돌아갈 줄 알아요? 못 잘라요. 우선순위가 이것이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우습게 하는 거야, 교회를. 행동을 안 하니까. 입만 난리야, 입만. 부르르 떨고 앉아서. 그러면 뭐예요? 현장에 나가지를 않는데. 여러분, 믿으면 길이 보여요. 믿으면 행동이 나간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우선순위를 거기다가 두니까 나무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삭개오가. 애들도 아닌데. 비웃는 거? 옷 더러워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 만나는데. 뒷일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를 하려니까 첫 주 교회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첫 주 교회 나간 그 다음 주에 4명 전도하고 1년에 그분이 750명 전도했어요. 박병선 장로님. 성경 읽었을까요? 전도훈련 받았을까요? 아니! 1년 동안 신앙의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하려니까 750명 해버려 1년 만에. 그때는 전도가 쉬웠고 지금 어려운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방주를 치려고 맘먹으니까 8 식구가 135m 배를 그때 기술로 지어버렸어요. 그때 기술로. 싸워서 이길라니까 목동 소년이 갑옷도 안 맞아. 등치가 작아서. 싸우러 전쟁터 나간 것도 아니에요. 도시락 배달 갔다가 앞에서 적군이 소리소리 지르고 하나님 모욕하니까 이스라엘만 욕해도 그냥 돌아올 판이요. 근데 하나님을 욕을 해. 눈이 뒤집어졌어요. 저걸 왜 그냥 두냐고.
자기 눈에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다섯 개 중에 네 개 쓰지도 못하고 하나 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이기려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니까. 이기려면 지가 고향에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못 이겨? 왜 이 세상을 못 바꿔요? 우리가. 왜 못 바꿔? 이 숫자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 왠지 알아요? 12명이 로마를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 숫자 가지고 대한민국을 못 엎어요? 이게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하고, 우선순위가 신앙이고 교회라면, 천국이지만, 그것이 두 번째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자, 우선순위 바로예요. 대한민국이 우리의 우선순위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1순위야. 우리 부모가 1순위가 아니요.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1순위야. 우리 자식이 1순위가 아니에요.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것도 번제에다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내놓지.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다른 자가 주라고 했으면 안 주지요. 그러나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주라니까 내 거 아니니까 주잖아. 아브라함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왜 진짜 주인이 달라는데 무슨 재간으로 안 주고 버티냐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요. 하나님이 1번이요.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 생명까지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우선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우선이고 불효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효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래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늠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가늠하지 말고 그분이 정직하라 하니까 죽기 살기로 정직하고 그분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 인간하고는 말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지방선거가 눈앞이에요. 누구를 투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행사하는데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말고 진보냐 보수냐 쓸데없는 소리요. 호남 사람은 민주당 찍고 경상도는 국민의힘 찍고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당이요. 공산당은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걸어요. 그래서 공산당이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건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진보당은 진보한 세상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소리 질러요. 그게 진보된 세상이라고.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걸고 보수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당을 만들어야 되냐? 예수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을 적에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여종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지? 그렇게 물었어요. 성경을 봐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예수당이지? 너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예수파 예수당이지?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라고. 부정했죠. 맞아요. 예수당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저것들은 예수당이다. 근데 왜 그런 인식을 못 주고 교회 안에서 갈갈이 찢겨가지고 국회의원이 오면 그냥 넙죽넙죽 어디 대통령이 부르면 갔다 왔다고 선전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얄팍하고 천박한 정치를 하지 말고 예수님 편에 서서 이 땅에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하고도 맞서서 자기의 당에 속한
이론과 정치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깡그리 싸우잖아요. 막 싸우잖아. 우리도 싸워야 한다 이 말이요. 뭘 위해서 싸우냐? 성경에 대적하는 세력은 무조건 싸워야 한다 이 말이요.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신앙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성경을 지켜라. 교회의 생태계를 지켜야 우리는 어찌어찌 끝물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들은 예수 못 믿는 세상에 온다 이 말이요. 그런 미래를 물려줘서는 안 돼요. 옛날에 80년대 민주주의 이룬다고 치루탄 가스 마셔가면서 자살 분신해가면서 민주주의 지켜냈잖아요. 민주주의 하자고. 그래서 직선제가 나왔고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해요. 옛날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피를 통해서 일어났잖아. 그럼 우리가 피를 흘려서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안 하냐 이 말이요. 보세요. 정치인들이 교회에 예배에 신앙에 뭔 방해가 되는 걸 축 찔러봤어. 난리가 날 줄 알았어. 불교는 목탁 두드리고 와서 난리 내버리거든. 천주교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이야기해가지고 난리 해버리거든요. 교회도 그럴 줄 알았어. 푹 찔렀더니 가만히 있어. 어? 이종훈 교수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야. 종자연 만들어가지고 종교자유연합에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깡그리 박살 내버리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 법적으로. 근데 회심해가지고 다행히 돌아와서 푹 찔렀어. 가만히 있어. 더 찔러봤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아하, 한국 기독교 등치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선거할 때 되면 지역에 따라 찍고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단합을 안 해. 이걸 딱 알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선거운동하러 오는지 안 오잖아.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지경이 됐냐? 우리가 예수파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정치 논리에 속아가지고 지역, 보수, 진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다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거. 이 이론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신대륙에 왔잖아요. 그 상처가 있으니까 미국이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헌법, 수정헌법 1조에다가 뭘 넣었냐면 교회 신앙을 지키려고 정치 권력이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래는 국가와 교회는 분리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즉 국가 권력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신앙행위나 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타치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정교의 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변질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정부 권력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는 거, 무관심한 거, 그것이 마치 정교 분리인 양 우리가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신령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 신앙을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러나 성경을 방해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 38선을 넘어서 북한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38선 지킨다고 넘어와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민주 진영이든 공산주의 진영이든 진보 세력이든 보수 진영이든지 우리 신앙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는 강하게 저항해라. 그러나 그 싸움이 치루탄 던지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깨끗하고 정확한 싸움을 하라 이 말이요.
그것이 투표야.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다 이런 뜻이. 플라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보여주세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저질스런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 옛날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들에 의해서 농락당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정확한 말이죠. 프랭클린 아담스는 선거란 누굴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더 나쁜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레스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이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치 이야기라고 여겨지시면 한참 벌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전도를 안 합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는다며 걱정만 하지 말라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한다면서요. 나라가 걱정이다면서요. 그러면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쳐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선거를 바로 해라 이 말이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면 교육감을 제대로 뽑으라 이 말이요. 걱정만 하지 말고, 한숨만 짓지 말고, 나라 큰일 났다고만 하지 말고 투표를 제대로 해서 누가 신앙에 맞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성경에 반대하는 교육을 알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은 찍지 말고 그래도 지역이나 이념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당이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당이야. 네. 성경이 우리의 전부야. 네. 성경이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네. 욕해도 좋아. 무식하다고 해도 좋아.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 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믿었으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외쳐라. 온라인에 가서 서명이라도 하고 반드시 현장에 나오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싸워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와 우리 후대를 지켜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믿으니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